사세보 시내에서 굉장히 맛있다는 햄버거 집들은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굉장히 맛있는 카레도 먹었고요. 그래서 한 저녁쯤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시내에서 다녔던 햄버거 집들은 웬만해서 거의 다 댕겼어요. 이제 문제는 사세보 시 외에 있는 햄버거 집들인데 이 집들도 상당히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거리가 꽤 멀어요. 한 6km에서 7km 정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사세보 햄버거 집들이 웬만해서 문을 굉장히 늦게 열고 일찍 닫아요. 맥도날드처럼 24시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곳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인터넷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사세보에 햄버거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제 네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유키 아저씨네 버거를 가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게 좋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경치가 멋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뭐 햄버거 먹으러 가는데 도대체 경치가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진짜 거기 안 가보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봐야 뭐 미처의 본전이지. 어차피 네곳 중에 한곳 가봤자 뭐 어디든 다 맛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이제 유키 아저씨네 버거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글 지도로 찾아봤는데 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니까 구글 지도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여기 큐슈큐슈마인데 여기를 가시려면은 동물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 걸어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버스가 1시간에 한대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일본까지 와서 그 비싸다는 일본 택시를 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수중에 있는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에이 뭐 그냥 쓰자라는 생각으로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님한테 그 주소를 계속 보여주면서 코코코코코 이러면서 거기를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기사 아저씨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도 여기가 큐슈마 근처인 건 알겠는데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동물원까지는 가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동물원까지 간 다음에 동물원에서부터는 이제 구글 맵을 보면서 제가 직접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상당히 실례였죠. 그래서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택시비가 한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 딱 오시면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뭔 햄버거 집을 이런 데 지어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북한산 정상에다가 햄버거 집을 지어놨는데 케이블카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야 돼요. 한 14분 정도 택시기사님이 그 두부배달부로 유명한 만화처럼 미친 듯이 운전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멀미 날 뻔했거든요. 올라오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경치를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진짜 왜 이런 곳에 햄버거 집을 짓지라는 생각이 진짜 계속 들어가지고 진짜 그만큼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눈앞에 큐슈마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기 전부터 이미 감동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이미 여기는 가게 위치가 시각적으로 만점이에요.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방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신문 읽고 계시던 아저씨가 손님 오는 걸 알고 바로 뛰어나서 접객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의 메인 메뉴는 역시나 사세보 스페셜 버거고요. 이제 좀 신기하게도 이제 지금까지 먹어온 버거집들의 버거 이름이 대부분 다 스페셜 아니면 사세보 이런 공통적인 이름이 붙는데 다 맛이랑 특성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막 절경에 미친 듯이 취해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이제 햄버거가 나왔다고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건 뭐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베란다에서 밥 먹으러 와! 소리치는 뭐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근데 물론 저는 학창시절에 찐따라가지고 밖에서 논 적은 없었고요. 이제 아저씨가 작은 유리잔에 얼음 담아서 이제 작은 콜라병 하나랑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치가 좋은 곳까지 왔으니 햄버거가 당연히 맛있겠지란 기대감을 갖고 햄버거를 딱 베어 물었는데 모든 기대감이 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버거에서 햄버거에서 비린 맛이 확 나면서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막 머리가 충격을 받아서 막 뇌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이러면서 노른자가 반숙이더라고요. 반숙 노른자의 약간 그 비릿한 맛 때문에
그 양상추랑 고기랑 빵이랑 소스에 있는 모든 맛이 다 비린맛으로 배어버린 거예요. 이게 순간 경치에 막 취해가지고 와 정말 좋다 이러고 있던 저한테 죽빵을 날리듯이 엄청난 배신감이 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반숙 노른자를 엄청 싫어해요. 비린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아 잘 먹고 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워서 두 번째 입을 딱 먹는 순간에 강태공이 낚시로 저를 쫙 낚더라고요. 빵에서 양겨자, 그것도 엄청 시큼하고 매콤한 양겨자 맛이 나는 거예요. 허니 머스타드나 아니면 좀 달콤한 머스타드만 쓰던 여타 사세부 버거집과는 360도 돌고 180도 한 번 더 돈 양겨자의 맛이 반숙 노른자의 비린맛을 그냥 확실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여포가 적포마를 조련하는 것처럼 양겨자의 위력에 드디어 버거가 균형을 갖추고 맛의 왈츠를 추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이제 노른자의 배신감 때문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쫄깃하고 껍질이 부드러운 빵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먹었던 빵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식감이에요. 여기 햄버거 빵은 바게트 빵처럼 미친 듯한 쫄깃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제 이 빵을 딱 먹는 순간 경치에 가려졌던 가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주방 한켠에 굉장히 많은 빵 발효토리랑 오븐이 보이거든요. 수제버거예요. 진짜 빵까지 수제로 만드는 100% 수제버거. 빵 하나만으로도 다른 가게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패티나 야채 이런 거를 채우고도 남았어요. 뭐 구운 양파건 뭐 양상추건 뭐 이젠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긴 그냥 빵 하나가 미쳤는데 뭐 할 말이 따로 뭐 있나요? 진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갈 방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제가 외지 사람인 걸 아니까 택시를 불러주신다 하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기다리면서 이제 사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왔냐?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이 어디냐? 연삼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눈빛이 되게 무슨 뭐랄까 마라도 짜장면 먹으러 온 일본인을 본 듯한 와 얘는 정말 미친놈이다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택시를 타고 다시 사세보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큐즈큐시마로 간다고 하거든 꼭 말해주십시오. 유키 아저씨네 빵버거는 무조건 먹어보라고. 사세보에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갑니다. 일본에 왔는데 라면 한 그릇 정도는 먹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제 롤모델인 한치엔도가 갔던 바로 그 라면집.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